일반적인 방식으로 봉합을 한 것은 사실 웬만한 병원에서 다할수 있죠. 근데 수술 전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남의 수술한 거를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중간에 껴서 하는 셈이거든요. 다섯 번째, 헤어라인 수술 후 실밥제거는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? 이제 절개법으로 하시면 이제 뒤에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꼬맨씨를 뽑아야 되죠. 다른 병원 가서 물론 하셔도 됩니다. 근데 봉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. 왜냐면 어떻게 꼬맸는지를 아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봉합사를 제거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. 또는 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, 일반적인 방식으로 봉합을 한 것은 사실 웬만한 병원에서 다 할 수 있죠. 근데 수술 전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남의 수술한 거를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중간에 껴서 하는 셈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, 사실. 특별히 저도 부탁해야 돼요. 저도 제가 이제 수술한 분 지방에서 저희가 오시기 힘들다고 그랬을 때 부탁드릴 때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환자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약간 마무리해 주시는 거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.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, 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